똥을 했잖아. 난 제발 한 번 받아주러 가려고. 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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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구신을 만나러 갑시다. 공포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마 시대. 들어와. 가자. 뭐다? 예전에 특수 구신 나온 거. 저게 뭔데 저게? 뭐야? 뭐야 저거? 와. 어? 지금 저거 5만 원 거는 꽉 차 있는 자. 종합 선물 세트, 돈보다리에요, 돈보다리. 드디어 우리 오늘 땡 잡았다. 이코라, 내일 신내림 받으러 가자. 이런 뒤 5만원 거 있는 순간, 나는 바로 뒤통수 까고 내가 혼자 갖고 튄다. 진짜로야? 난 진심이다. 다 걸고 진심이다. 알았냐? 나 BJ도 그만둘 거야, 이제. 와, 지립니다. 또만 했잖아. 난 제발 한 번 받아주러 가려고. 잠깐만. 뭐? 내 말 아주 이상한 거 했잖아. 어. 내 말 맞다 했지. 이상한 거 했지. 뭐야? 삼배. 다시 저거는 시연해야 돼. 더 그거 된다. 그대로 시연해야 돼. 잠깐만 좀. 다시 그대로 시연해야 돼.
뭔 소리야? 지금 이 뚝뚝 소리 나는 건 내 신발에서 나는 소리예요. 지금 뚝뚝 이 소리 나는 건 내 신발에서 나는 소리라고. 지금 계속 내 신발하고 같이 계속은 아니지만 한 번씩 한 번씩 같이 소리를 내고 있어 지금. 같이 소리를 낸다고. 네가 웬만하면 하면 앞에 있어. 깜짝이야. 자꾸 사람들이 네가 뒤에 있어. 네가 소리 냈다고 자꾸 헛소리 하니까. 웬만하면 하면 앞에 있어 그냥. 와, 너 무서워 죽겠네. 키보드 손자고? 와! 어? 뭐야 이거? 뭔 글씨야? 글씨를 고무신. 성경책. 비계정 가운데 쇠말도. 근데 지금은 없어요. 처음에 왔을 때는, 그때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가운데 비계정 가운데 쇠말뚝 박아져 있었고. 또 어디야? 어, 여기도 쇠말뚝.
쇠 말뚝이 박아져 있었고 또 옆에도 이렇게 박아져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이거 여기도 쇠 말뚝이 박아져 근데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쇠 말뚝은 봐봐 여기 비계도 정 가운데 쇠 말뚝이 박아져 있었어 찬송가 그리고 글씨 뭔 소리냐? 이 파란 소리 뭐야? 잠깐. 저 왜? 오이씨. 아, 이 파란 소리, 뭐 들어왔다. 뭐야? 동네에 뭐 있다, 지금. 무슨 소리야? 동네에 뭐 있어, 지금. 뭐야, 또 들어가. 또 들어왔어. 또 들어왔어. 자꾸 피하네. 뭐야, 이거.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와 지금 아니야 와, 와 생노후가 있다
어차피 나 놀려먹어도 괜찮은데 어차피 하도 우리 보고 주작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지만 이거는 아까 내가 마이콜이 다 막 졸라버릴 수도 있잖아요. 나 지금 내가 오줌을 쌌는데 와 아 진짜 팬티 오짐을 좀 재려버렸어요 제가. 와 힘이 풀려보니까 쓸어버리네. 이게 상처난 것 같은데. 거울이었네. 이게 만지면 딱 이게 손톱 자국 있네, 이거. 어? 갔다.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어디 갔어? 갔어요, 지금. 갔어, 나 있나니까. 갔어. 뭐야? 너무 무서운데 지금. 저쪽에서 그 지금 끝에 쪽에 뭐야 이거? 뭐야? 어? 잠깐만 여러분들 옷이 다 벗겨져 있어 지금. 잠깐만 옷이 다 자 우선 옷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보이면 안 되니까 바닥을 비칠게요 우선. 덮고는 있으니까 다 뭐야 와 팬티까지 다 벗었네 뭐야. 자, 여러분, 잠깐만, 이쪽에다 놔둘게요. 잠깐, 큰일 났어요. 자, 이게. 잠깐만. 야! 와, 뭐야! 야! 야! 정신 차려! 어우, 씨! 야! 와 정신 차려 미치질게야. 야 빨리 야
여러분들, 이 형이 깨먹고 있어. 나 깜짝 놀랐네. 와, 깨 활짝 먹고 있어. 깨 레전드다, 진짜. 와, 진짜, 씨. 와, 씨. 와, 와, 씨. 미친 개 활짝 먹고 있어, 지금. 목소리라. 괜찮네. 야, 이쪽이 이쪽으로 붙어와. 지금 주위에서 계속 서성이게. 지금 마이콜은 지금 뭐 다행히 뭐 아프고 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기절된 것 같은데. 기절된 것 같아. 아, 뭐야, 잠깐만. 와, 이거 카메라 비치면 안 되지, 그런 거. 와, 니 뭐냐, 이거? 그거 아니야? 야, 니 거 후리씨 줘봐봐. 켜봐봐, 여기. 뭐야 이거? 니 그거 아니니? 에? 너? 내가 죽었네. 와씨, 이런 거 비치면 안 되잖아. 와씨, 나 진짜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